이쪽으로 찾게 그러면. 그럼 언니를 잡아야 되지 않아요? 안녕하세요, 시부템입니다. 베란입니다. 오늘 등산을 하려고 만났어요. 보람이 친구를 한 명 만들어 줄 거예요. 멸치라고. 준비됐어요? 네. 얘네가 아직 어사예요. 어사. 멸치 온다. 멸치 온다. 멸치 온다. 어머. 어머. 파이... 왜 하필 또 검정색을 입고 왔어? 어머, 진짜 말랐다. 이렇게만 해봐. 뭐 하는 거야? 뭐, 뭐 들었어? 야. 우리 셋이 먹을 거. 어? 저. 일확천금이라 그래야 되나? 그걸 항상 기회를 노려서. 너네 그... 둘이 마주보고 얘기 좀 해봐. 야, 너 몇 살이야? 저 서른이. 너 몇 살이야? 저 서른이야. 어, 안녕. 야, 너 빼. 지금 오늘 거의 차 타고 와서 이동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저는 900보 찍히거든요. 자, 오늘 우리 보람이 2만 보 채우고 집에 보낼게요. 자, 출발해 볼게요. 뿅 이런 거 아니야? 하나, 둘, 셋. 출발! 나 등산 되게 오랜만에 와서 좀 설레. 나 나만 등산이니 어떻게 저렇게 해? 우리 멸치만 잠깐 마스크 내리고 먹을게요. 맛 없어? 바나나 싫어해. 진짜? 난 바나나 좋아하는데. 나한테 버려. 멸치 괜찮니? 마실 것도 좀 마시고. 숯불이도 어디 갔지? 무슨 한참을 이렇게 살벌하게 해요? 응? 얘가 복권을 엄청 좋아해. 근데 얘가 운이 없어. 그래서 그때 나한테 준 것도 숫자 하나도 당첨 안 된 게 다섯 개 중에 세 개였어. 이렇게 남한테 복권 주다가 남이 당첨되면 괜찮을 수 있겠어? 아니 얘가 주면서 지분 좀만 줘요. 나 저 4천만 원만 주세요. 미리 얘기하는 거야. 내줘요, 빨리. 보증금을 내줘요. 보람이가 이렇게 다이어트 제대로 하는 건 처음이잖아. 널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야? 제일 힘든 거? 어. 위에 봐봐, 별로 안 힘들었다니까. 저 쇼핑. 쇼핑 뭐? 나 바디 프로필을 총 3번 찍으니까 이 촬영 준비도 힘들다는 거잖아. 일단 예약하고 몸을 만들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몸을 어떻게 나랑 녹여서 드러낼지를 준비하는 게 되게 힘든 거야. 멸치는 뭐가 힘들어요? 저는 먹는 거. 계속 넣어줘야 되니까. 맞아. 말이 2시간, 3시간이지 맨날 집에 있지 않는 이상 먹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. 예, 보람이는 일단 주문 때려 넣고 할 일 하고 먹고. 저는 원래 아침에 이렇게 뭘 넣으면서 깨요. 근데 먹다가 배가 부르잖아요. 그걸 알고도 계속 먹는 거예요? 맛있으니까. 나 남산 도서관이에요. 짜란. 뭐 남산 홍보대사인가요? 여기 단풍표도 예쁘고 벚꽃표도 예쁘고 사계절의 느낌이 달라서 좋아하는 거야. 아, 여기서 보람이가 멸치 들쳐갖고 올라가면 진짜 극기훈련인데. 약간... 허리 나가면 어떡해, 보람이. 아니야, 너네 좀 신체 접촉이 필요해. 네, 이쪽으로 와봐. 어, 뭐야. 귀엽다. 아, 진짜 가벼워. 보람이 품 편하네. 나이 좀 하나, 둘, 셋. 어? 어, 다르네. 어우, 다르네요. 어떻게 PD님까지 한... 이쪽으로 찾게, 그러면. 보람 언니를 잡아야 되지 않아요? 두 명이면 소개시켜야지. 그런 거야? 그럼. 여기 뷰 좋다. 멸치야, 괜찮아? 멸치야, 너 무슨 과일 장사야? 자, 포도, 오이. 와우. 와우. 이건 토마토, 이건 자두. 계란, 바나나, 귤. 귤을 지금 먹을 수 있어? 와우. 수박. 겁나 무거워. 와우. 어머니 통 크시다. 먹지도 못하는 거 가지고 오셨네. 저 못 먹어요? 너가 왜 먹어? 이거 다 건강한 거야. 보람이는 제가 지금 데리고 한 시간 정도 더 걷고 올 거거든요. 멸치는 이거를 다 먹고 좀 쉬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. 너 내가 콜람 사줬잖아. 아무것도 안 먹고 싶어? 콜람이라도 먹을래. 말해봐. 수박 하나만. 아, 하나 먹자. 여기 와서 뛴 척하고 있어. 얘 목에도. 부산에 목욕탕 어디 있어? 굳이 사야 될 것 같은데요. 아, 똑같네. 만... 13,000보. 지금 멸치? 8,150. 우리가 지금 5,000보 거의 1시간 지금 걷다 뛰다 온 거야. 밥 먹으러 가는 길에 아마 또 한 2, 3,000보 추가될 거고. 밥 먹으러 갈까요?
아니 이 정도 그러는데 443칼로리 밖에 못 태웠어요? 햄버거 하나 먹으면 다 쉬는 거야. 가자. 소름 끼치. 내력이 해야 되는데 개쩐다. 이쁘게 안 먹어. 네 여러분 저희 이제 고기 9인분 먹고 나왔고요. 아직 2만보를 채우기 위해서는 한 4, 50분 더 걸어야 돼요. 그래서 보람이는 집에 못 가고요. 멸치는 좀 걷다가 집에 보낼 거거든요. 오늘 재밌었어요? 네! 얘네 특히 여기 먹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. 우리 멸치랑 괴람이랑 앞으로도 열심히 먹고 열심히 운동하는 거 응원 많이 해주세요. 안녕! 9인분. 혼자 먹은 것 같아.